아, 재밌네요. 새 오라 드라마 쌈 마이 웨이 제작 발표회 현장. 그곳에 연예가 중계도 함께 했는데요. 흥행 예상, 대박 예감. 쌈 마이 웨이를 이끌 주역들과의 만남 지금 시작할게요. 벌써부터 재밌다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새 오라 드라마 쌈 마이 웨이 주역등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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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그냥 한번 들이대. 까짓거 못 먹어도 고지. 마이너리그 청춘들의 굴때리는 성장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 쌈 마이 웨이. 에라도 신두도. 아, 스트레스 받아. 굉장히 유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. 아기야, 나 땀 따줘. 우리 선이가 좋아하는 앙. 똥마나 똥마나 나도 땀 따줘. 자기야, 나 땀 따줘. 야, 나 땀 따줘. 받고 똥마나 똥마나 나 땀 따줘. 너 체했니? 바늘 있으세요? 이런 애드립을 계속 치는 거예요. 아, 진짜로? 네, 제가 지나가는데 예쁘게 잘 빠졌어요. 쌈 마이 웨이. 눈길을 끄는 건 사고쳐야 청춘이다. 무슨 사고를 치시는 걸까요? 안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고를 치시나요? 저는 사고를 잘 안 치는 편입니다. 아, 극 중에서도요? 네네. 예. 극 중에서 사고 치잖아요. 드라마 내용상 극 중에서? 예, 네. 설마 제가 실제로 안종훈 씨를 알고 있습니다. 네. 아, 깜짝 놀랐네요. 우리 오래된 6년 동안 사귄 그 송하윤 씨가 연기한 백설이와 오래된 연인인데 형이 참 잘하죠. 다른 네. 분께 흔들리게 되는 배우예요. 감정을 느끼는 인물이라 얘기를 하지 마세요. 사고죠. 큰 사고죠. 네. 네. 더 큰 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. 자, 이때 김성호 씨가 나서는데요. 또 다른 사고란 과연 뭘까요? 아, 그건 스포일러. 네, 스포일러. 스포일러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엔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오해했어. 난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. 저는 이 드라마의 엔딩을 알고 있습니다. 안정 씨 괜찮으세요? 그럼요. 네, 괜찮으시죠? 네네. 네. 지금 제일 안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지금. 아니,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자고 이렇게. 네. 여기서 더운 거지만 더운 한 장만 줘보세요. 두 분 가져가셨어요? 6년째 드라마상에서. 근데 이렇게 건들건들거리면서 말해도 되나요? 이걸 느꼈는데 실제로 두 분이 어떻게 드라마 찍으면서 이런 썸이 있었나요? 이게 초기 있잖아요. 초기 우리는 네, 딱 보는 초기. 김성호 씨의 이런 질문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.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죠. 근데 바로 나 안 나오면 뭐가 있는 건데? 아, 송하윤 씨께 저는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. 네, 네. 아, 당연히 있죠. 어, 진짜요? 네, 당연히 있죠. 있을 수밖에 없지. 우리 사랑하는 역할이니까. 자, 그러면 두 분은 썸이 있는 걸로. 자, 이렇게 마무리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배우들이 경험한 잊지 못할 쌈 경험 한번 물어봤는데요. 무서운 씨부터. 아, 그럴까요? 저는 경차 구역 때문에 15층 주민과 싸웠다. 어떤 일인가요? 구체적이네요. 그 아파트에 살거든요. 근데 자, 경차 구역에 얽힌 네버엔딩 스토리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긴긴 얘기에 모두 지쳤는데요. 한 시간 반을 싸우고 이거를 끝나고 따로 딸게요. 네? 어쨌든 예. 같이 술을 먹고 주민과 화해를 하고 이제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거기다 차를 안 대세요. 그렇게 감사합니다. 와. 네, 저는 사실 잘 안 싸우는 편인데 스킨 뚜껑 때문에 친구와 싸웠다. 제가 자취를 하는데 예. 친구가 열흘 정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좋은 고가의 네. 스킨을 샀어요. 그래서 쓰는데 자꾸 얘가 뚜껑을 열어놓는 거야. 저는 그게 자꾸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네. 뭔가 이게 줄어드는 것 같고. 그래서 저도 역시 되게 치졸했던 기억인 것 같은데 저는 닭강정 때문에 학교에서 그 급식 그리고 대학교 때는 학식을 먹잖아요. 그렇죠. 얼마나 돈이 없을 때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류는 마지막에 남겨서 하나를 먹습니다. 그게 제 취향인데 그거를 먹더라고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나서 네. 좀 언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. 쌈 마이 웨이 본방 사수 핫 쌈. 쌈 마이 웨이 제 방도 봐줘 쌈.
썸 마이 웨이 파이팅! 저도 꼭 본방사수 할게요. 파이팅!